굉장히 긴급하게 준비된 간담회에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 또 새터민 대표자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이번 북한 청년 강제 북송 사태 사건은 정말 매우 심각한 분단 이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뭐 사진 기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시지만 사진 기자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되었을 겁니다. 이 탈북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법에 어긋나게 강제 퇴거되고 그리고 인권에 관련된 각종 국제 선언 협약에 위반되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인권적인 이러한 일이 자행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 순간에 지난번 목선 사건이 생각납니다. 목선도 대한민국 국민이 신고하고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우리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도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강제 북송되었던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 북송된 것은 아닌, 북송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됐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든 그러한 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한민국을 만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분명히 여당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터민 대표님도 오시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실 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국제인권단체와 변협에서 이 북한선언 강제북송에 대해서 상당히 이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들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북송의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과정, 경위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진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부분을 따지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논의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당대표님과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의 그 소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과 경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몽골 국경에서 중공군에 잡혀 북송되었습니다. 당시 동문변방구류소라고 중국 감옥에 2개월 정도 있는데 서류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려고 했냐 아니면 중국에 있었냐. 근데 저희가 잡힌 곳이 한국행 루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너희 문건을 가지고 간다. 어차피 가서 죽을 건데
여기서 잘 먹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 그랬었습니다. 아, 우리 가면 죽겠구나. 나갈 때 모두 족쇄 수갑을 이렇게 차고 줄줄이 해서 24명이 나갔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그 헤아릴 수 없는 구타와 그 모진 공운을 견뎌내면서 몸무게 37kg까지 나갔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감옥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진짜 기도와 기도 끝에 탈출했습니다. 목숨 걸고 또다시 어차피 이번에 가다가는 죽을 걸 각오하고 단도 하나 들고 떠나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마 다른 탈북민들도 그런 악몽 속에 살겠지만 저희는 항상 꿈속에 북한에 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한국에 갔던 내가 맞는지 그게 꿈이 아니었던지 지금도 저는 자다가 와이프 보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발버둥을 치면 깨워달라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3만 4천 명입니다. 꿈속에도 제발 이게 꿈이었었으면 이게 북한이 내 고향이긴 하지만 북한의 온국이 내 몸이 아니었었으면 싶을 정도인데 그 두 명의 청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안대를 푸는 순간 지옥인데 안대를 풀기 전까지는 그냥 한국이라는 천국에 있는 건데 물론 지금이 그렇게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됐는데 10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고 찬란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 이게 내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은 사회주의화가 돼가는 것 같고 사회주의자가 법무상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것 같고 왠지 북한이 돼가는 것 같고 막아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매일 저는 매주 저는 광화문에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저 파셔독재 공산독재 북한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치고 소리칩니다. 그 22살 23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걔들이 16명 어부를 주겠다는 건 말이 제가 군사 업무를 6년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16명이 감당이 안 됩니다. 무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8년, 10년씩 어로공으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볼 때부터 이거는 무조건 북으로 보내기 위한 수법이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가 될까? 탈북 요정업원들? 아니면 기순병사? 아니면 나? 언제 3만 4천 명을 차례대로 보낼까?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거 망명을 해서라도 어디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자식과 내 가족을 살리고 나는 끝까지 남아서 자유대한민국을 내 목숨으로 찾은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이렇게 큰 회인지 모르고 이제 와서 작은 증언인 줄 알고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대학생 신분으로서 사실 있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북송당한 두 명의 청년이 제가 올해 24살입니다. 24살인데 그 두 명의 청년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살인을 설령했다 하더라도 북송시키는 것에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인지에 대한 고려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다 증언을 하고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애써서 여당에서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오히려 입을 틀어고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윤기 대표님과 같이 아니면 다른 많은 탈북민들과 같이 어떤 강제 북송을 당한 경험도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나름 축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저의 고모에 온 가족이 작은 고모고의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북한에서는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물론 한국이랑 총을 들고 싸웠었지만 그렇지만 김일성에 대해서 이 인권침해라는 말을 했다가 할아버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다녀오셨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보평을 암살하고 고목을 구석으로 쏴 죽이고 이 너무 만연한 사실들이 너무 한국에서 다뤄지지 않고 심지어 그 정권의 손에 자신의 국민을 넘겨주는 것은 이건 저는 국가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청년이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그 피해자인 국민들을 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여러 곳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되든 그 두 청년이 좀 일단은 신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TF를 구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엔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어전트 어필.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 퀸타나 보고관이 답변이 왔어요. 조사를 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다 거버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거버먼트가 어느 거버먼트냐,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상당히 퀸타나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쪽을 조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들 뉴스를 보셨습니다만은 바로 제71차 유엔 총회가 어저께 열렸죠. 오늘입니다. 거의 제3위원회인데 거기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 15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2008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엔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의 퀸타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참으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어이없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을 빠졌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북한 선원 두 명의 강제 북송은 북한 선원이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북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관할 범위에 들어온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까지 밝힌 마당에는 엄연한 탈북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정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 북송을 애처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강제 북송이 생기리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3조 10조에 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66조 2항, 69조 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JSA, 공동경비구역의 일개 중령이 국방부 보고라인을 제치고 직접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안대에 눈을 가리고 몸을 포승으로 묶고 재갈까지 준비해서 북송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중대한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의해서 처형과 고문의 우려가 분명한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명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히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 진상규명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대한 대통령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헌법 65조에서 헌법과 법률, 즉 고문방지 협약도 법률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도 법률입니다. 모든 이 북한인권법에 의하면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 중대한 대통령에 의한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의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혐의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정부를 입수했느냐 부분인데 아마도 최초는 통신감청을 했을 겁니다.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 그리고 북한 동해함대 사령부가 전방 NMC에 있는 북한 경비정에다가 통신을 근무했는데 아마도 국정을 해서 통신감청을 했고 그래서 이 어선이 NL을 넘기 전부터
P3C 대담식 얘기가 움직이고 그래서 적발한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사할 게 하나가 필요한데, 통신감청과 거의 동시에 북한 쪽에서 군 통신을, 통신선을 통해서 현재 범죄를 저지른 선박이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거를 나포로 해서 북으로 보내달라라는 통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탈북 어선에 대해서 우리 경비정이 기관포를 쏘았습니다. 기관포를 쏴서 아마도 남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어선의 남쪽 100m에서 한 100여 m 앞에다가 기관포를 쏴서 퇴거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탈북 어선에다 기관포를 쏜다? 웃기는 거죠? 이거 언론에서 다 지적을 잘 안 하대요. 이건 반드시 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탈북 어선 잡으려고 P3C 대잠 초계기를 동원하고, 아니 잠수함 잡으랬더니까 어선 잡으려고 P3C 초계기를 동원했죠. 그 다음에 고속정 등 해군 함정을 동원했습니다.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틀간 조사하고 송환 결정 내리고 그 다음날 송환해야 할 것을 이제 북한에 요구했는데,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그 사례를 보니까 과거 2010년, 2011년 이때는 평균 송환 기간이 19일,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2017년 5일, 2018년 6일, 그 다음에 금년도는 한 뭐 3, 4일 만에 보내버렸죠. 자, 그래서 송환길이 자꾸 짧아진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졸속조사를 해서 보냈다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통일부와 국정원이 분명히 입장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건 직권남용이고 아마도 김정은 답방 등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탈북자들이 자필 기순 의향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한테 분명히 나는 여기 남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보냈죠. 이건 강제 북송.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위증했습니다. 뭐라 한다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이 말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10월 말에 범행을 저지르고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오징어를 팔아가지고 자강도로 갈 때, 그때 내가 오징어를 팔기 위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죽더라도 이제 귀순한 다음에 돌아가겠다 소리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위증을 분명히 했고. 자, 일곱 번째. 증거 인멸입니다. 자, 닷새 만에 보냈죠. 11월 2일 날 왔는데, 7일 만에 보냈는데, 이게 어민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증거 인멸이고, 그 다음날 어선을 이제 보냈습니다. 혈흔 포렌식도 없이, 범죄사실 조사 없이 이제 어선에 소독도 실시했습니다. 분명히 증거 인멸 혐의가 있고, 여덟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어선이 표류해 오거나 하는데 100% 다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표류해서 오더라 하더라도 조사라면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항상 남한에 탈북하기를 꿈꿔왔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 남기를 보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그 신문 조사서를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밝혀내야 됩니다. 과연 조사관들이 들어와 한국으로 귀순하지 못하게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6월 15일 날 3차 광해 목선이 귀순했지 않습니까? 그때 4명한테 전부 다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4명 다 강제로 북한 귀환 의향서, 북한 돌아가겠다는 의향서를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두 명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남았죠. 이 부분도 국정조사라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추방 사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헌법 위반과 국내법 위반 이런 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헌법 위반을 따지기 앞서서 북한 선원들의 헌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이 귀순을 해서 귀순 의향을 밝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역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상 헌법에 있는 거의 모든 기본권이 다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생명권 침해가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권 침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조차 존중하지 못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북한에서 이탈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쪽 영토에서 살고자 이렇게 귀순을 했는데 강제 추방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고요. 헌법 12조 1항에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눈을 강제로 안대로 가리게 되었고 포승줄로 묶여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추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12조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사실상 피의자 내지 범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의 체포상태에 두었으므로 헌법에 의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데 이것이 침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 27조 4항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 혹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이익을 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북한 선원들이 살인범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희박해서 돌려보낸 취지로 얘기했는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없지만 살인범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매우 모순이 됩니다. 또한 헌법 21조 일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UN 고문 방지 협약 여기 위반됐습니다. 이 협약 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는데 여기에 위반이 돼서 이제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밖에 법률 위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여기에 위반이 됐습니다. 이 북한 선원 두 명은 스스로 남아해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법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는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직업 훈련, 주거 지원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원들에 대해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위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게 살인 방조죄의 가능성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면은 여기에 위반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법조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276조의 체포 감금죄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 남용 그리고 증거 인멸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난민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 선원들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난민법의 거론조차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부가 난민법에 거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귀순을 허가하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나 무조건 수용 의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이 된 의무가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가 생기고 또 이 국민 보호 의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고 도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방기하고 또 유기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추방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률,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 의사표시를 한 탈북민을 추방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법이니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준용 얘기하는데 준용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말이 자의적으로 준용했다 하고 해서 다 합리화 정당화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회복 불가능한 생명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죠. 이거는 북한 정권에 의한 권력적, 보복적 살인을 방조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적법 절차를 위반했죠.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든가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은 관계기관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를 갖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죄가 판정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유죄다. 뭐 16명을 뭐 살해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뭐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국제인권규범에 배치되는데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정신은 어떤 사람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 추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도 있고 또한 난민협약의 정신입니다. 우리 이 사안에는 난민협약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지만 난민협약의 정신도 그것입니다. 그것은 난민협약, 또 세계 각국의 난민법, 또 뭐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뭐 등등이죠. 특히 또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 존치를 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 제안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기속되지 않지만은 유럽 국가들이나 또 그런 규범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외면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형벌권을 임의로 포기했습니다. 형사사법주, 대한민국의 사법적 국가형벌권을 밀실에서 고위 관련 몇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이건 직권 남용도 아니고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불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에 대해 법적 추궁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얻어내고 또 우리 사회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소리.